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노인이 시작되는 연령은 몇 살이라고 보시는지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 65세부터일까요? 법적 정년퇴직 연령인 60세라고 봐야 할까요? 네, 정작 65세 이상 된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노인의 기준 연령이 평균 72.6세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 법적 기준은 65세지만 65세 이상 인구가 내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기준을 바꾸려면 정년 연장이나 연금 개혁 등 복잡한 문제부터 풀어야 하는데요. 고령화 시대의 노인 연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집중 투자냐 분산 투자냐,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하는 고민일 텐데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위험관리의 정석인 것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큰 돈을 벌려면 집중 투자가 답이라는 달가들의 성공 비결을 담은 책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투자 형태를 가져갈지 책을 통해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은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삼성전자 네.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내놨죠? 네, 네. 아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네. 매출이 74조 원,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 네. 2분기 잠정 실적인데요. 매출은 이제 1년 전에 비해 23.31%, 영업이익은 무려 1452.24%. 네. 15배가 1년 사이에 영업이익이 증가한 거죠. 2년 만에 분기 기준 최대 실적입니다. 네. 오늘 실적은 이제 잠정치입니다. 그래서 분별 실적은 나오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이런 후실적의 배경은 역시 반도체가 이끌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역시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AI 인프라 투자 또 IT 업황의 개선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따라서 올 1분기까지는 감산 기조가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2분기에는 감산도 끝내고 본격적인 호황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고요. 실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이런 가격들 전반적으로 다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호실적의 삼성전자 주가도 오늘 최고가 경신했죠? 네. 2.96%가 올라서요. 87,1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게 52주 신고가이기도 한데 3년 5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이기도 합니다. 사실 증권가에서는 이게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내놔도 실적 발표 당일에는 주가가 떨어진다는 이런 징크스 같은 게 있어요. 네. 오늘 그 징크스를 깬 날이 깼어요.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실적 발표가 있기 전에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가 원래는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8조 원대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면서 네. 여의도 증권가의 이 길거리 컨센서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비공식이긴 한데 9조 원대도 가능할 것 같다. 아. 이런 소문까지 났었는데 네, 10조 원을 네, 10조 원을 아주 그냥 훌쩍 뛰어넘었죠. 네. 보통은 이제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좋은 실적이지만 실망감이 주가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10조 대 영업이익을 내놨으니까 뭐 한 방에 다 날리게 된 셈이 됐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2분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이제 9만 전자, 10만 전자까지도 다시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도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내놨다고요? 네. 제게 삼성전자의 맞수죠. LG전자 오늘 2분기 실적 나왔는데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61%가 늘어서 1조 1900억 원, 영업이익은
아 죄송합니다. 영업이익이 1조 1,900억 원, 매출액이 21조 7천억 원으로 8%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역대 2분기 중 최대 실적이고요. 네, 특히 네. 영업이익이 2분기 기준 1조 원을 처음으로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증권가 컨센서스 전망치 당연히 뛰어넘었고요. LG전자 전반적인 실적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다 고르다는 겁니다. 뭐 네.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 가전부터 TV 사업, B2B 영역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이었고요. LG전자 주가도 오늘 2% 넘게 급등을 해서 11만 원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네.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이 이제 우리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 시즌을 알리는 신호탄이고 또 그 분기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전반적인 바로미터 역할을 하거든요. 오늘 삼성과 LG가 첫 스타트를 잘 끊었죠. 그래서 상장사들의 전반적인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두 자릿수로 개선됐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실적에 기반해서 본다면 네. 하반기 증시의 반등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요즘 악재를 연달아 만나면서 가격이 네.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급락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비트코인 하락세가 이어져 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결국에는 심리적인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8천만 원 선 아래로 한참 내려갔고요. 현재는 7,700만 원 선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다 보니까 여타 알트코인들도 지금 많이 빠진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네. 알트코인 가운데서 시총이 가장 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오늘만 7% 넘게 빠지면서 지금 410만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네. 뭐 다른 알트코인들도 지금 10% 안팎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급락은 악재들이 연달아 터졌기 때문인데 마운트곡스라는 10년 전에 파산한 일본의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지금 대거 시장에 풀릴 것이다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을 누르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네. 법원이 지정한 마운트곡스 파산 관리인이 지난 1일부터 약 2만 명의 채권자들에게 이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지급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 이 물량이 대거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하나 제기되고 있고요. 얼마나 될까요? 그 14만 개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 14만 개. 네. 미국과 독일 정부가 압류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처분할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매도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요인이 네.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 하락 때문이라는 네.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외신에서 이런 분석을 제기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분석이긴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첫 TV 토론을 망치면서 지금 차기 대선 후보에서 사퇴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악재로 작용한다는 분석인데 네.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가상화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에서 사퇴함으로써 민주당에서 새로운 후보가 등장하게 되면 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불안한 투자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 가상화폐 시장은 이런 악재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아마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 후보 사퇴설에 휘말려 있는 그 바이든 대통령 네. 이번 주말이 대선을 완주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분수령이 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뭐 국내에서도 외신들을 통해서 계속 전해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계가 바이든의 퇴진이냐 대선 완주냐를 놓고 지금 태풍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지난주 토론회 참패 후에 바이든 대통령은 완주 의지를 밝혔죠. 하지만 여론과 당 안팎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말로 동분서주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후보 교체 가능성에 대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 후보로 공식 지명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아선 여론이나 당 안팎의 불신을 조기에 진화해야만 하는데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고 이게 지지층의 우려를 불식시켜야만 대선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완주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현지 시간으로 5일인데 네. ABC 방송과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인터뷰를 되게 주목하고 있어요. 예. 전격적으로 후보 사퇴 가능성을 밝힐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번 주말이 바이든 대통령 운명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경제쇼인데 왜 이게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바이든의 거취가 되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좌우되기 때문인데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이미 두고 있습니다. 네. 그 증거가 이미 지금 금융시장 요동을 치고 있죠. 미국 국채시장에서 장기 채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장기 채권 금리의 상승은 지금과 비교해서 장기적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측에 따른 건데 트럼프가 백악관에 많이 복귀한다고 가정해 보면 트럼프의 대표적인 정책이 관세입니다. 네. 관세 전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 이거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가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금리 올린다.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다시 재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인 거죠. 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이런 시나리오를 이미 반영해 움직이고 있고 미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경제도 충격을 받게 되는데 미국이 이렇게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도 사실 금리를 쉽사리 낮출 수가 그렇죠. 없게 되고 이에 따른 네. 경기 침체 등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내년에 첫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노인 연령인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노인 연령에 대한 법적 기준을 좀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 노인의 기준을 바꾸려면 정년 연장이라든가 연금 개혁 같은 여러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만 할 겁니다. 자, 초고령화 시대 노인 연령에 대한 법적 기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부터 노인이 되느냐가 이 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생활의 많은 부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 현재 우리나라 그 노인복지법상 그 노인 연령 기준이 65세죠. 아, 네. 네. 아, 실제로 사실 법에 노인은 네. 65세 이상이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각각의 영역에서 65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노인복지법에서 노인 학대 관련 범죄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 그 보호자에 의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이런 아. 식으로 해서 이제 65세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장기 요양 보험법에서도 이제 노인 등이라고 할 때 65세 이상 노인 이런 식으로 아, 규정이 되어 있지 네. 그 청년 기본법에서처럼 청년의 네. 나이란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거나 그 65세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65세가 되면 이전과 달라지는 게 어떤 것들이 있죠,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65세가 네. 돼서 이제 노인이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옆에서 65세 되신 교수님들을 보면 네. 아,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게 됐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네, 예, 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떤 복지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예, 가장 이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의 대표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지하철을 이제 무료로 타신다든가 네. 또는 이제 공원이라든가 철도를 이용할 때 이제 네. 할인을 받는 것 또 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기초연금의 수급 네. 연령 네. 기준도 이제 65세가 되는 거고요. 네. 현재 국민연금은 63세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 5년씩 한 살씩 이제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네. 2033년이면 이제 65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65세의 의미는 예, 우리가 무엇인가 혜택을 받는 생활 속에서 그런 기준 연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65세 되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그
이전에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활기차고 젊어 보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65세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언짢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이 자리 양보해 주는 거 싫다 이러시는 분들도 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젊은 오빠 젊은 언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도 네.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우리가 이제 너무 그 속도가 빠르게 가다 보니까 조금씩이라도 좀 노인 연령 기준을 좀 늦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올려야 한다는 게 아닌가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네,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저도 이제 그것과 관련된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들의 태도인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야. 왜 나를 노인으로 부르느냐. 그래서 이제 70세 이상이라고 좀 불러주면 안 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노인 실태조사를 우리나라 노인 대상으로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네. 이미 노인 연령은 70세 이상이다 이런 응답들이 많았고요. 서울시에서도 네. 72.6세 이런 식으로 네. 해서 65세를 노인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컸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스스로가 네, 노인의 연령은 65세가 아니라 70세 이상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좀 살펴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네, 거예요. 네. 더 이상 노인처럼 보이지 않고 또 활동하실 수 있는 활동의 어떤 능력들도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러면 장기요양이 대상, 장기요양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노인들은 좀 어떨까 연령을 좀 살펴보니까요. 65세 이상은 거의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네. 거의 97% 이상이요. 네. 그런데 이제 70세 이상이 되시면서 장기요양 판정을 받는 어르신들이 두 배 이상이 됩니다. 아, 갑자기. 네네. 네. 그런 걸 보면 아 이게 65세보다는 70세가 더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네. 보통 15세에서 64세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저출산 때문에 이 인구가 줄게 되니까 좀 노인 연령을 높여서라도 이제 더 많은 인구들이 생산 연령 인구에 참여하게 하자. 그럼 네. 64세가 아니라 한 69세까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복지 지출도 줄일 수 있고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제 국가가 받게 되는 어떤 재정적인 실익 이런 네.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 측면에서 노인 연령을 좀 올리자 예. 예, 이런 근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15세에서 64세 이하잖아요. 네, 생산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이제 노인 부양률일 텐데 네, 이게 증가하죠. 계속. 우리 OECD 평균을 초과하고 있고 네, 앞으로 네.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지금 맞습니다. 전망되고 있는데 네. 노인 연령이 상향이 되면 정책 대상이 좀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만큼 같은 예산으로 더 좀 두터운 복지, 맞습니다. 두꺼운 복지를 할 수도 있어서 예, 예, 예.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네네, 공감하시는 공감을 분들이 하는 거죠. 많으실 것 같긴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올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KDI 이런 데서는 뭐 기대 여명이 15년 되는 시점을 잡아야 된다. 네, 뭐 20년이 네. 되는 시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무슨. 한마디로 사실은 정답이 딱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노인 연령을 갑자기 이제 5세로 상향시킨다. 아이고. 그랬을 때 네. 갖게 되는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KDI 같은 경우에도 점진적인 노인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제 63세가 수급 연령이 되지만 네. 이제 5년 단위로 1세씩 올리게 되거든요. 네, 네. 그것도 이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재정이 갖게 되는 네. 그렇게 보면은 급격하게 노인 연령을 5세로 뛰게 하는 것보다는 네. 점진적으로 한 세씩 올려가면서 이제 그 충격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갑자기 상향 조정하는 거는 해당 연령대 분들의 어떤 반발 또 저항이 그렇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나는 좋아 하지만 그렇죠. 나는 괜찮아 노인이라고 네, 부르지만 네. 하지만서도 네. 한편에서는 그런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시는 맞습니다. 거를 또 누리고 계신데 네, 네, 네. 그걸 당장 못하게 된다면 굉장히 저항이 있을 네.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예. 예, 예. 사실 이제 법적인 정년이라는 게 있지만 그 정년 훨씬 전에 이제 일자리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네, 네, 또 네. 대다수가 거의 50대쯤에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65세
기대를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고 네, 있는데 네, 네. 노인 기준을 올리면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나라 노인들의 그 빈곤율이 40% 이상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노인 이게 전체 이제, 인구에서 예, 전체 인구에서 이제 노인의 빈곤율을 네. 이야기할 때 이제 네. 그렇게 높은 비율이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이제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노인 연령을 높이면 아무래도 이제 빈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들 사이에서 소득 단절의 시간들이 좀 높아질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이제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네.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얼마나 저금을 해놓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했냐 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요즘 젊은이들은 네네. 국민연금 이제 직장 들어가면서 가입해서 어느 정도 미래를 위한 대비가 되는데 지금 노인이신 분들은 과거에 그런 제도가 없었던 분들도 맞습니다. 많고요. 네. 또 전부 다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당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노후 준비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과 연결돼서 우리가 보는 게 그 노인 자살 부분인데요. 실제로 노인 자살의 많은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네. 거죠.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제 심리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외로움이라든가 네. 혼자 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심리 정서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네. 나타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노인 연령을 상향했을 때 이것이 갖게 되는 예,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봐서 또 반대하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노인, 그러니까 빈곤 노인의 연간 가처분 소득이 평균 804만 원이고 한 달에 67만 원꼴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로는 생활하기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이 되면 실제로 필요한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고 실제로 지금 최저 소득 뭐 최저 생계에 필요한 돈을 따져봐도 1인 가구가 100만 원 이상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받게 되는 국민연금과 기초 연금만 가지고도 사실은 생활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그냥 기분이 좋아서 심리적으로 나를 노인으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연령을 상향해야 된다. 이것은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네, 노인은 전체 대도시보다는 농어촌 거주가 더 많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예, 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의 그런 쏠림 현상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고요. 단지 네. 이제 농어촌에서는 그 고령 노인, 초령 노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노인 연령이 높고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노인 빈곤율이 높아진다 이런 경향을 보인다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 노인의 특성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를 들어서 네. 빈곤 노인 중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 여성 빈곤 노인은 여성 노인의 빈곤이 훨씬 높고요. 네. 아무래도 그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그 인구만 따져도 네. 여성 노인들은 과거에는 일을 안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빈곤 노인 빈곤의 문제는 여성 빈곤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네. 예, 여성 빈곤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령이 더 높을수록 빈곤해요. 그래서 이제 65세부터 우리가 74세 노인을 우리는 좀 이제 전기노인이다. 전기 노인. 예, 네. 이렇게 부르는데 전기노인에 비해서 네.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의 빈곤율이 또 훨씬 심각합니다. 그것도 역시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네. 예, 그런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요즘이야 뭐 국민연금 같은 것도 이제 추후 납부제도 이런 거 활용해서 네, 네.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전엔 그게 안 되니까 여성들의 경우 일자리 예. 이,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지 안 해서 예. 훨씬 더 여성의 그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이제 그래서 이게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연령을 상향을 시키면 그 정년 연장도 같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네, 네.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교수님?
결국 이제 사실 이상적인 것은 은퇴하고 나서 바로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아, 너무 좋죠. 예, 그게 이제 일치돼야 되는 거고 네.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정년에 대한 것도 철폐하고 이제 정년이 되면 정년 나이를 철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년이 되면 바로 연금을 받는 시스템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정년이 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네. 거기서는 이제 그래서 그 정년 그 은퇴 나이를 철폐했거든요. 네. 정년 연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 철폐를 영국과 미국은 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의 저기 일자리를 그러니까 은퇴를 하나요? 미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이제 연금이 돼서 은퇴해도 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은퇴를 하기 때문에 꼭 어떤 연령에 은퇴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연금 거고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몇 살인데요? 수급 개시 연령도 이제 그 직장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 다르고 사실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대략은 이제 65세가 이제 기준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는 어쨌든 있는데요. 은퇴하고 연금 수급하는 그 네네. 시차가 그게, 많이 벌어지지 네네.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게 가장 거죠? 이상적이라고 보는 거고 이제 그렇게 가야지 된다. 정년 네. 연령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네. 거기에 이제 공백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몇 년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공백의 문제가 이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일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고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년의 연령이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그 연령을 지킬 수도 없고 더 일찍 50대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니까 네. 그 이후에 연금을 받을 때까지 사실은 너무 깊어요. 네. 그것 때문에 계속 뭐 2년 일하고 또 1년 일한다든가 이렇게 단기적인 노동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노인 그 연령을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과 또 일을 할 수 있는 정년에 대한 제도 네. 이것이 같이 고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게 그러니까 개인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충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처럼 은퇴 나이를 법령으로 정해주지 않은 국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수령 나이를 네네. 은퇴 시기로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소득 크레바스가 없이 쭉 이어갈 맞습니다.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제 차이가 좀 꽤 있어요. 네네. 그러니 이걸 어떻게 간극을 줄일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정년을 연장한다는 게 또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게 그럼요. 기업들로서 저도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네네,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면.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정년 연령이라든가 정년에 대한 그 철폐, 뭐 네. 정년 제도에 대한 철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집단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한 보통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20% 정도만 정년 철폐를 했을 때 이익을 보게 된다라고 이제 통계에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정년 철폐 자체 제가 무조건 그 어떤 솔루션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의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계속 고용 제도라고 하는 게 네, 나오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은퇴를 한번 하고 다시 계속 자기가 일하던 곳에서 일을 하는데 네. 재계약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급여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 일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네. 또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급여에서 조금 더 이렇게 그 많이 주던 급여에서 조금 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예 그런 그 좋은 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체계를 업무와 생산성에 따라서 네네. 이제 급여를 좀 달리하는 직무급제 같은 걸로 바뀌면 예. 좀 더 기업의 부담도 덜고 네네. 그다음 경험과 이런 걸 잘 살려서 네네. 일을 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네네. 되는 걸 텐데 글쎄요. 얼마 전에 그 서울시의회에서 고령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좀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건의안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고령층 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등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게 오히려 고령층의
고령층이 일자리를 얻는 것이 더 용이해진다 이런 네네.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네네. 반발을 많이 샀던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거기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은 어쨌든 지금 그 고령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갖게 되는 어떤 부담 때문에 네. 오히려 고용률이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자 쪽으로 예, 갈까 봐.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낮추더라도 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그래서 거기서 생각하는 논리도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어쨌든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이제 반발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연령만으로 고려했을 때 꼭 네. 65세 이상의 그 연령의 사람들은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그 직무에 관련된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보다 앞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 하면 일본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일본 네. 같은 경우는 그 노인 연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요? 네. 일본도 이제 그 일과 관련돼서 굉장히 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과 영국처럼 사실 정년 연령을 철폐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정년 연령은 60세로 그대로 있고요. 아. 다만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좀 보장해 주면 어떠냐. 그 정년에 대한 연장이죠. 네. 예, 이것을 좀 그 기업들이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이제 앞으로는 70세까지도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 아베 정권에서는 에이지리스 소사이어티 이렇게 얘기해서 연령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 가 되게 네. 중요하다. 이런 기조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이것을 근로자나 기업들이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좀 예민한 문제인데 그 이제 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분이 이제 약간 고령이시잖아요. 네, 68세이신 네. 걸로 네, 알려져 있어요. 아직 뭐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성급하지만 뭐 사고 직후 이제 65세 이상 네, 네. 노령층 사고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점이 계속 언급되면서 고령 운전자 운전 자격 논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네, 네. 교수님 어떤 생각을 갖고 네, 계신지요? 저도 이 네.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도할 때 항상 운전자의 연령이 네. 68세였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의 문제가 이렇다. 이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연령이 좀 너무 높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적성 검사나 이런 그 시기들을 좀 더 단축하자 이런 논의들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령, 그게 역연령이라고 하는데 그냥 네. 우리가 뭐 매년 지나갈 때마다 한 살씩 먹는 그 역연령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65세 이상도 운전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신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쇠될 수 있다거나 기능이 쇠퇴해질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한다면 좀 더 적성 검사의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건 단축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인들 역시도 이제 자기 생각과는 달리 어떤 반응, 신체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이제 운전하기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아 이게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나의 안전을 위해서도 좀 이제 운전에 대한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리고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도 너무 네. 연령에만 예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그렇죠. 없지 않을까. 예, 사람이 한번 태어난 이상 생로병사의 길을 걷는 건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젊은이들도 내가 노인이 됐을 때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좀 합의를 좀 이뤄냈으면 좋겠다.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초고령 사회 진입한 만큼 네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초고령 사회지 않습니까?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앞으로 정말 본격화될 것 같아요. 아, 노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가장 염두에 두고 이런 그 논의를 진행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 연령 상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그 찬성하는 측면도 있고 반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찌됐든 제도적으로 이것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이제 정합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네, 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령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제도들 그리고 정년 연령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네. 좀 점진적으로 예, 연령을 상향하는 방향을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순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투자에 있어서 정석은 없을 겁니다. 자신의 성향과 자산 규모 등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특히나 이 변동성이 큰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어떤 투자 방식이 좋을지 고민인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증시가 시작된 7월에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돌아볼 수 있는 책 한 권 준비했습니다. 집중 투자의 정석,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원 센터장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집중투자의 정석. 제목만 보면 집중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책인데요. 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몇 개 종목에 투자하는 게 적당할까? 네. 그리고 그 투자한 종목들의 개별 종목들의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게 네.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고민하게 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또 물론 이제 최근에는 ETF 같은 게 등장을 해가지고 그냥 시장 전체를 사는 이런 인덱스 전략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개별 종목도 해도 되고 인덱스 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개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강점은 유연성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문 투자가들은 자기들이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돼요. 네. 뭐 예를 들게 되면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다. 그러면은 시장이 좋으나 나쁘나 무조건 주식을 70% 채워야 됩니다. 네. 그럼 주식형 펀드가 안 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네. 근데 개인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연하게 해도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냥 내가 뭐 돈 벌 종목 하나 찾는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투자를 하시면서 내가 몇 종목 정도 가져가야 되고 시장을 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개별 종목을 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둘 다 같이 하는 것이 좋을까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참고 자료로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책은 사실은 집중 투자로 성공한 세계적인 투자가 주로 미국 쪽 투자가들을 다룬 책입니다. 그들의 네. 뭐 전략이라든가 철학,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도 나와요. 네. 대표적인 이제 집중 투자의 대표적인 주자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분은 소개 안 하려고 그러고요. 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경 아, 네. 역사상 경제학자면서 위대한 투자가였던 케인즈경의 투자 철학 그다음에 루 심슨 이분이 살아있을 때 버핏이 루 심슨 예, 네. 루 심슨 루 심슨 네. 그런데 그 버크셔 헤더웨이의 자회사인 가이코 네. 예, 보험회사죠 여기, 자동차 전문 보험회사죠 그쵸, 예, 네. CIO 최고 투자 책임자를 했던 분인데 이분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인터뷰는 이분 인터뷰 실린 책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이 책이 있었고 네. 또 굉장히 재미난 사례 중에 하나가 미국 대학 중에서 인당 학생 1인당으로 보면 가장 돈이 많은 대학이 아이비리그 대학이 아니에요 하버드나 뭐 콜롬비아나 네. 굉장히 유명한데 그 이들 대학도 돈이 많기로 유명한 대학들인데 네. 기금 운용도 유명하고요. 근데 학생 1인당 돈이 가장 많은 대학은 그린네일 대학입니다. 그린네일 네. 대학이 왜 이렇게 부자 대학이 됐는지도 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죠. 네, 집중 투자의 정석, 거대한 부를 창출한 대가들의 진짜 투자 기법이란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집중 투자의 의미를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놓고 있나요? 어느 정도의 종목을 갖고 있어야 집중 투자라고 할 수 있을지요? 예, 이제 사례로 들어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예, 루 심슨, 루 심프슨이라고도 하고 이 가이코 최고 투자 책임자의 사례인데 1979년도에 워렌 버핏 이 사람을 면접을 봅니다. 네. 예, 면접을 봐서 뽑는데 이때 버핏이 중요하게 물어본 질문이 재밌습니다. 루 심슨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걸 보고 최종 결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채용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79년도에 채용을 하고 82년도에 종목 수는 33개였어요. 네. 기관 투자가 보험회사 종목으로는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근데 그 위에 더 줄입니다. 이 사람은 20개로 줄이고 그다음엔 더 줄여서 나중에 은퇴할 때는 8개에서 15개 정도의 종목까지 가져갔던 거죠.
그리고 또 확신이 높은 종목에 더 높은 비중을 가져가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15개라고 그렇다고 해서 N분의 1 정도 한 게 아니라 확신이 더 높으면 더 높은 가중치를 비중을 주는 거죠. 예, 가중치를 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충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책에는 뭐 투자자들이 몇 종목을 가져야 되냐 이런 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집중 투자라는 것은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그 분산의 정도가 덜하고 두 번째 특징은 확신도가 높은 종목에 더 가중치를 부여해서 하는 투자 스타일을 우리가 집중 투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대충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뭐 여러 투자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다섯 개에서 많아도 20개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네. 그 정도 넘어가면 실제로 20개도 개인 투자들이 다 관리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연평균 얼마의 수익률을 냈다고요? 20.3%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80년부터 2004년까지. 아, 저는 뭐 이런 얘기 우리 저희 직원들이랑 농담사 많이 하는데 연 10%를 우리가 벌 수 있으면 네.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10%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네. 20.4%면은 네. 이거는 대략 뭐 그 한 5년, 4년, 3~4년에 한 번씩, 4년, 5년에 한 번씩 내 돈이 두 배가 될 수 있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이 루 심슨의 이력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예. 아주 굉장히 소박하고 단순한 생활을 했는데 아침에 운동하고 나서 개장 시간 훨씬 전에 사무실에 도착해서 예. 기업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읽는데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증권사 사람들의 조언을 참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또 강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인류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네. 인간은 심리적으로 취약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취약한 심리의 설계 부분이 뭐냐면 군중을 따라가는 거예요. 남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왠지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에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인류 투자가가 되려고 그러면 군중을 따르지 않는 독자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루 심슨 같은 사람들은 일부러 제가 애널리스트도 안 만나고 이게 뭐냐면 월가의 그런 그 흥분과 뭐 공포 그다음에 어떤 왕성되는 우왕되는 분위기를 느끼고 자기 스스로를 격리시켜 버리는 거죠. 네. 거기서부터. 그래요. 그리고 아까 그 존 메이나드 케인즈 경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그 이 경우도 그 실패 없이 투자에 아주 성공한 케이스인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학자들은 과연 투자를 잘할까? 거의 못 합니다.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생각이 많아서 못할 것 같아요. 천재들의 실패라고 그러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상태도 네. 노벨상 수상자가 두 명이나 있었지만 엄청난 네. 실패를 했고요. 아. 그리고 뭐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라고 해서 개인 투자를 잘했느냐 거의 몇 명 없지만 케인즈가 나중에 예외적으로 굉장한 탁월한 투자가였었고 네. 학문적으로도 뭐냐면 거시경제학의 아버지잖아요. 사실은 네. 우리가 거시경제학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이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이분이 젊어서는 굉장히 투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선물 이런 파생상품도 많이 했고요. 상품도 투자를 했었고 통화도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원체 자기가 천재의 경제학자고 잘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전 재산을 두 번이나 날려요. 세상에나. 네. 날려서 나중에 이제 도움도 받고 책을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 인세도 받고 또 선인세도 받고 다시 해서 이제 재기를 하게 돼서 네. 투자하고 이 사람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 출신인데 캠브리지 대학에 대학 기금도 운영을 합니다. 아.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도 그 투자 자문 역할을 하고 네. 개인 포트폴리오도 있었고 네.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1920년대만 하더라도 대학 기금에서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기금들이 주식에 투자한 게 거의 60년대도 그렇지 않았었어요. 네. 거의 70년대, 80년대에 와서 특히 80년대 와서 일반화되기 시작한 건데 네. 케인즈 경우는 1920년대에 그 영국에서 대학 기금에서 주식에 그래서 대학 기금이 잘 굴러갔습니까? 그쵸, 돈을 많이 네, 벌어졌고. 왜냐 실패를 그렇게 두 번이나 했다니까요. 케인즈 경은 굉장히 부자로 주었고 이 사람이 뭐냐면 항상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녔고 네. 부인이 발레리나였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발레를 엄청 좋아했던 분인데 발레도 VVPI 그 좌석에서만 봐야 되는 그 정도의 애호가 있기 때문에 네. 돈이 좀 많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본인이 버셨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이분이 나중에 얻은 결론이 그거였어요. 뭐요? 집중 투자요? 전반적으로 지식이 부족하다면 네. 최대한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 현명하다. 아, 부족하면. 근데 집중 투자의 정석이라서 집중 투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하다면. 네. 근데 성공을 크게 하려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소수의 몇몇 기업에 오랜 기간 투자하는 것이 아. 그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해서 잘 알지 못할 거면 분산 투자하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분산 투자냐 집중 투자는 구별하실 때 주가가 오를 거야 아닐 거 평가하시면 안 되고 네. 내가 깊이 분석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과 여건이 되느냐 네. 그렇지 않느냐로 바라보시는 게 이 케인즈경의 말 속에 저는 담겨있는 속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아는 걸 분석을 해가지고 집중 투자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당연히 수익률이 높을 거라는 생각은 하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실전에서는 하기가 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책에는 또 루 심슨 그 가이코의 CIO죠. 예. 이분 얘기도 나오지만 라스베가스를 확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이긴 그 세계적인 수학자인 에드워드 소프 이분은 이제 투자가로서도 학자로서도 성공했었지만 이 소위 말하는 이 카지노판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 나중에 축출당해요. 못 오게 하고 이 사람을 막 감시하고 이러는데 네, 네. 책도 나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네. 이분도 집중 투자자였었어요. 아. 에드워드 소프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루시슨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라스베가스를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이긴 에드워드 소프도 카지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집중 투자를 해야 시장보다 이길 수 있는데 인덱스 펀드보다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이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사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고 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특히 자기가 잘하는 분야로 좁혀야 된다. 네.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건데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유연성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덱스도 해도 되고 펀드 투자도 해도 되고 개별 종목도 아는 거 다 해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서로 그 대척되는 것처럼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인덱스 펀드도 하시고 저는 개별 종목도 좀 하시고 근데 펀드도 좋은 거 찾아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전략이지 많은 분들 개인 투자들 고민하실 때 이 셋 네. 중에 하나 꼭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직접 하시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시장 수익을 어렵기 때문에 인덱스도 좀 포트폴리오 갖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아까 그 그린헬 대학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뭐 학생 수 기준으로 가장 돈이 많은 대학이라고 하던데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재정이 뛰어난 대학이 됐습니까? 그 조 로젠필드라는 인물인데 워렌 예. 버핏이 네브라스카 대학을 엄청나게 사랑하거든요. 모교를. 네. 근데 네브라스카 대학의 투자위원회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고 이 그린헬 대학에서 43년 동안 투자위원회에서 이사로 활동을 아, 합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존 로젠필드라는 인물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네. 위원장인데 버핏이 이분이 그 돌아가셨을 때 했던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분이 나를 양아들로 선택했었으면 나 양아들이 됐을 것이다. 그 정도로 좋아했던 인물인데 이분이 이제 원래 그 기업가 했던 사람인데 65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네. 그린헬 대학을 맡아요. 68년도에 네. 맡아서 기금 1,100만 달러를 99년 은퇴할 때는 10억 달러로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15.1%인데 이 대학교 기금은요 매년 돈을 줘야 돼요. 학교에. 네. 왜냐하면 학교에 투자도 해야 되고 교수님들 월급도 올려줘야 되고 장학금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매년 그 4.75%를 학교의 운영비를 매년 줘가면서 네. 15.1%를 올린 수익률이기 때문에 어째 1,00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면 일단 100배잖아요. 그런데 네. 이 분이 그 30년 동안 투자한 종목 중에서 네. 종목이 한 6개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가장 유명한 게 인텔입니다. 인텔. 아~ 인텔이 벤처기업 시절에 투자해요. 아~ 우리나라 대학기금이었으면 난리 날 거예요. 벤처 투자하는 개별 기업에. 그럼 처음에 마이크로프로세서 나오기 전 이때부터 했나 보죠? 예. 네. 이 로버트 로이스 그 유명한. 아. 그 미국 반도체 산업의 아버지. 네, 실리콘밸리의 선구자. 예, 이분이 네. 그린헬 대학 출신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친분이 있었나요? 예. 아.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최초 투자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이 상장된 다음에 인텔이 정말 대박을 치거든요. 계속 오르니까 네. 근데 안 팔고 계속 버티시는 거예요, 이 양반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로버트 노이스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우리 종목이 많으니까 이것을 파시라고. 네. 그래서 계속 팔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팔고 나서 엄청 후회하세요, 이 사람이. 네. 그게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수익률이 엄청 났겠네요. 그러니까 더 많이 벌었을 텐데 딱 9년 투자해가지고 4,583% 수익을 냈었죠.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펀드 투자도 해요. 네. 세코이아 펀드라는 투자를 하는데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연성이라는 게 너무 종목에만 적용할 필요 없다. 네. 세코이아 펀드인데 이 펀드 누가 운영했냐면 워렌 버핏의 절친인 네. 빌 루엔이 운영했던 펀드인데 버핏이 추천을 하죠. 네. 이 펀드 가입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줬죠. 대학을. 네. 네, 오늘 집중투자의 정석 잘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어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